안양 시는 새해를 맞이해 시정 운영 성과를 알리고 올해 주요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운영 성과와 함께 2020년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시민이 주인인 열린 안양을 바탕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경제도시, 삶이 편해지는 안전한 스마트 도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행복한 복지 교육 도시, 건강한 힐링 관광 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펼칩니다. 저희 시장 철학은 처음부터 끝도 오직 시민 행복입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행복한 안양을 위해서 우리 1900여 국립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한편 이날 시정 주요 계획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며 스마트 행복도시 조성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